딱 출근할 생각을 하면 일요일 오후부터 뭔가 우울하고요. 집에 가면 괜찮아. 그냥 우울증 차이는 뭐냐. 이 업무를 할 역량이 못 된다.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지쳐서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적인 정신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적인 사연이 왔는지 바로 같이 확인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30대의 직장인입니다. 요새 제가 이유 없이 두통에 자주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에 있을 때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소화도 안 돼요. 집에만 도착하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멀쩡해지더라고요. 이런 두통 때문에 걱정된다고 했더니 회사 가기 싫어 병에 걸린 거라며 퇴사하면 다 낫는다고 하더군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기에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었지만 문득 회사 가기 싫어병 같은 게 진짜로 있는지 궁금해요. 회사 가기 싫어병 있을까요? 있습니다.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알려지기도 한 병이기도 한데요. 사실 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진단하는 기준은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옛날만큼 뭔가 능률이 잘 안 올라요. 집중도 안 되고요. 그런데 여기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신기하게도 회사 일과 상관이 없는 것에서는 특별히 차이가 없어요. 집에 가면 괜찮아. 그리고 주말에 괜찮은 게 특징이에요. 주말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던 공부를 하던 별로 우울하지도 않고요. 컨디션이 괜찮아. 근데 딱 출근할 생각을 하면 일요일 오후부터 몸과 우울하고요. 몸도 아프고 만사가 피로해요. 아,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 나 이 직업을 제대로 선택했나? 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직을 하기가 쉬워진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치료를 어떻게 하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상적인 얘기지만 일하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그거밖에 없대요. 확실한 해결책은 일하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회사일 말고 여튼 자기가 뭔가 그 이외에 몰두할 수 있는 취미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친한 친구랑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게 이제 직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 상사의 뭐 험담일 수도 있고 그냥 소소한 잡담일 수도 있는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과 얘기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이 실제로 이 스트레스 푸는 해소가 되는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는데요. 다만 회사 가기 싫다고 그때그때 관두시면 안 되고요. 회사 가기 싫어병이 왔을 때는 그때 잠깐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이 업무에 안 맞는다.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짜내고 짜내고 지금 지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냉정하게 파악을 하셔서 업무를 내가 사실 할 수 있는 역량이 80%인데 100%를 자꾸 하려고 하면 욕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물론 좋죠. 물론 좋은데 이 정도로 두통, 소화불량, 만성 통증 이런 게 생기면 병이 난 거거든요. 이럴 때가 오면 약간 쉬고 다시 생각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거랑 그냥 우울증 차이는 뭐냐. 우울증은 직장에서 힘든데 집에 와도 또 힘들고 집에 와서도 우울하고 집에 와서도 집중이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집중이 안 돼야 돼요. 번아웃 신드롬은 직장 관련된 것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직장만 가면 힘들고 아프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몸에 이 여러 가지 아픈 거 뭐 이런 자율적인 거는 말 그대로 자율신경계에서 조절을 하거든요. 내가 이성적으로 느끼지 않아도 항상 내가 힘들어하는 거, 마음이 끌리지 않은 것에서는 몸이 알아서 표현을 하게 뇌가 지시를 합니다. 뭔가 스트레스 받을 때 머리 아프다, 나는 자꾸 뭐 화장실 가고 싶다, 검사해봐도 몸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온몸이 막 쑤신다 이런 것들은 몸이 알아서 거부하는 거예요. 조금 얘기를 확장하자면은 잘 안 맞는 사람이랑 같이 살거나 같이 오래 친구 관계를 유지하거나 사귈 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사는데 사실 성격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성격이 안 맞으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이런 만성 두통, 만성 복통 이런 것들이 잘 안 맞는 가족, 뭐 안 맞는 집단 이런 것에 오래 있으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정말 여기 회사에는 난 못 살겠어. 관둬야 될 것 같아.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 일을 잘못 선택했어. 라는 회의감이 들면 충분히 잘할 수 있었는데 지금 번아웃이 온 걸 수도 있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생각해보면 일하는 게
자기가 분명히 얻는 건 있거든요. 돈을 얻든 아니면 거기서 경험을 얻든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든 얻는 게 있긴 있으니까요.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나를 내가 이 자리에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그런 자기 비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적인 정신과 사적인 고민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아, 나는 이렇게 생겨줬는데 얘는 왜 나를 이만큼 생각을 안 해주지? 뭐 스트레스 받으면서 왜 자꾸 남의 일에 참견을 하냐? 내가 도와준 것만큼 분명히 남들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